저 뭐야? 구직활동 진로 바꿨어요. 안녕하세요. 정려원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졸업의 서혜진이라는 역할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치동에서 14년 차 에이스 강사 서혜진이고요. 대치체이스에서 국어 강사를 맡았습니다. 굉장히 냉철하고 사리 분별 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워커홀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건조하고 일만 사랑하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어요. 여기 잘 써지는 무대예요. 그래요? 네. 화자의 분신을 찾는 문제는 꼭 나온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 뭐 그렇게 대화하듯이 하지 말고 그거 왜 한다고 했어? 문제 풀려고 하는 거야. 따다닥 때문에. 아 따다다닥. 애들 그 반응 기다리지 말고. 아, 네. 반응 기다리지 말고. 니들 화자랑 공감하려고 하지 마. 어차피 공감 안 되잖아, 그지? 자 문제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 자동적으로 억울한 사람 떠올라야지. 잘했다. 오케이. 존경했던 안판석 감독님 만나서 행복하게 촬영하고 있고요. 너무 좋은 현장에 너무 좋은 사람들과 너무 좋은 작품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 뻔한 얘기 같은데 사실 이 뻔한 게 다 맞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번에는 정말 삼박자가 다 맞아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독님이랑 너무 잘 맞는 배우분들이라 그런지 원래 평소 알고 지내던 분들처럼 호흡이 잘 맞고 그분들이 준비한 거 이제 볼 때 신나고 이 씬이 재밌겠다라는 기대가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학원에서 강사 채용 영화에서 원장이 100% 종결권을 가지죠, 그렇죠? 그런데도 난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표정 관리 안 하고 벌써부터 그런 말을 얘기하시고 아무도 안 봐. 그렇죠? 안녕하세요. 드라마 졸업에서 이준호 역할 맡은 위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이준호라는 인물은요, 대치 키즈 출신이고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대기업도 단박에 관둘 만큼 굉장히 배포 있고 자신감 있고 당찬 청년입니다. 그런 청년이 옛 사제지간이었던 혜진과 학원 강사 선후배로 만나게 되고 그녀를 통해 또 그리고 가르침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인물입니다.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근데 학원 광고 같은데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이 학원 다니고 싶다. 감독님하고는 한 5년 만에 이렇게 촬영을 다시 하게 되는 거여서 너무 반가웠고요. 또 영광이었고 긴장도 많이 됐지만 굉장히 설렜고 배우분들께서 굉장히 너무나 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밌게 잘 찍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혜진 역할 맡은 려원 누나 또한 너무 편하게 잘 해줘서 첫 촬영부터 호흡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나 보다가 깜빡이지 않고 일반인들 보고 있는 줄 알았어. 지금 어디지? 어느 부분 찍는지 어떻게 이렇게 알아? 카메라 딱 쓰자마자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다 맞는 거야. 저희 드라마 정말 정말 리얼하고 아름답고 교훈이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면 갈수록 너무 재미있어서 작품을 떠나보내기 아까울 정도예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